이번 시간에는 어찌 하자에 대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하는 상급에 해당되는 글자네요. 상급.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변입니다.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있는 거죠. 다음 오를 가자입니다. 사람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어찌 하니까요? 어찌 옳다고만 할 수 있느냐? 판정단이 8대 7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8대 8 동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다시 말해서 수학이나 과학을 제외하고는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한다. 그것이 옳다라고 결정짓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어찌하가 되겠습니다. 사람이 옳다고만 할 수가 없다. 이 얘기입니다.